진짜 달인이 주말이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와, 谢谢. 이번에는 광저우에서 아주 유명한 자파시장이다. 완린광창. 여기는 지금 보면은 중국어 발음하고 비슷하게 원링크 플라자. 악세사리, 왕구, 문구, 인테리어 소품 없는 것이 없다. 위쪽에는 그렇지 가구도 있다. 코털 자파다. 위로 갈수록 점점 부피가 커지는 것이다. 자, 여기를 한번 보자꾸나. 네. 가자. 선풍기, 선글라스, 왕구. 이쪽부터 들어보자. 악세사리, 물통, 머플러, 가방. 짝퉁도 좀 있다. 일본 인형, 한국 인형도, 한국 인형. 한국 인형. 네, 근데 얼굴이 한국 스타일이랑 일본 스타일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 얼굴이 약간 진짜 일본 사람 같구나. 정말 다양하지 않느냐. 멋지죠, 오늘 이렇게. USB 선을 이렇게. USB. 이거는 선풍기 시계입니까? 선풍기다. 선풍기 시계? 와. 시계가 나올 수도 이렇게 있고. 선풍기로. 이거 글자를 바꿀 수도 있다. 아, 그렇습니다. 피규어. 그렇지. 여기도 피규어가 있다. 미니 게임기. 이거는 유행이 지났다. 맞습니다. 이쪽 완린광장, 완린광장. 여기 시장의 특징은 어제 우리가 가졌던 그 국제 왕구 도매 시장보다 더 소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여기 그 명함을 받고 명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문을 하겠다가 거의 소매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대신에 가격이 좀 더 비싸다. 헤어밴드. 서분이 하나 해드릴게요. 헤어밴드 말하는 것이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마스크를 쓰고 헤어밴드까지 내가 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냐? 열쇠고리가. 열쇠고리가 용으로 된 것도 있다. 역시 중국이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헤드셋. 정말 여기. 다양하게. 그렇지. 피규어. 헤드셋. 정말 다양하지 않느냐? 정말 다양하지. 그, 저희가 어제 봤던 것보다 확실히 다양한 성분. 그래서 여기 자파시장이다. 여기는 총 8층까지 있다. 8층. 8층까지. 휴지함 같아. 휴지함도 있다. 휴지함 62안.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색깔. 그렇지. 이거는 약간 중동 스타일인 것 같아. 중동 스타일. 중동 스타일. 이거 아느냐? 이거를 눌러보거라 이렇게. 이쑤시개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누르면은 이렇게 이쑤시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레고를 레고를 파는 거. 레고가 인기가 많아서 레고 짝퉁 제품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 카카오 저기 피 제가 피치 네 맞습니다. 슈퍼 마리오가 카카오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슈퍼 마리오 크구나. 속옷. 속옷도 있다. 도라에몽. 나는 도라에몽을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도라에몽이 많구나. 도라에몽 있다. 이 인형이다. 이거 인형. 이 인형 가격을 물어보거라. 이분입니까? 오른쪽. 인형. 그렇지. 부채의 관절 인형이다. 나오자마자 누가 자신? 부채의 관절 인형. 397. 377위안입니다. 377. 확실하느냐? 377. 확실하느냐? 확실합니다. 진짜 확실하느냐? 맞습니다. 얼마라고 하느냐? 44위안입니다. 44위안. 아니, 42위안. 42위안. 확실하느냐? 확실하느냐? 네, 확실합니다. 정말 심각하구나. 제8회 대한민국 영화대상 남우주연상.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나오자마자 누가 자신? 부채 관절 인형. 377위안입니다. 377. 확실하느냐? 선물 하나 사주기 하나. 선물 하나 사주기. 마음에 그래. 드는 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그렇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하게 위해서 가격을 계산기로. 깡샤이소 나오자고. 나오자고. 야, 도사. 할머니? 네. 아, 깜짝. 와, 진짜 컸다, 이거. 377이라고 하지 않았나? 22위안만 올렸습니다. 399. 내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가격을 제대로. 이번에는 7도 틀리는 것이냐? 아까 전에 4하고 10하고 2하고 5를 헷갈렸는데, 쉬운, 아주 쉬운 7도 틀리고 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부채 관절 인형. 이거 뭐라? 굉장히 예쁘다. 10만원입니다. 한국 주차 가격. 96,000원. 부채 가격이. 스몰, 빅. 나오자마자 또 다시. 这个就是 big 큰거 medium 미디움. 아, 100위안 290 스몰. 아, 100위안씩 100위안씩 제일 작은 거 199 299 399 399
퀄리티를 보고라.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구체 관절 인형을 검색해보고. 아, 여기도 센치별로 있는데 일단 60cm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60cm가 어떤 것이? 이게 60cm에서 이게 60cm? 저거 또 없고? 플레이어스. 어, 이게 60cm다. 88,000원입니다. 88,000원. 399만원. 한국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저건 뉴와. 아, 같은 게 아니라고. 이거는 세제부터 한다. 아, 뉴. 뉴. 아, 미쳤다. 저는 참 외국을 살 때 한국어를 들으면 참 3cm는 12,300원. 여기가 많이 비싸구나. 많이 비싸. 많이 비싼 것 같아. 아무리 신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너무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판매하기 힘들다. 비싸다고 말씀드리면 하이포이로 근데 지금 전력화 아니다. 어, 몇 개 필요하냐고 물어보신 거다. 어. 이바이. 신자요 지금. 아오. 지금 아오. 그렇지. 지금 몇 개 아, 필요하냐. 한 30개만 얘기를 해보고. 그래. 30. 지금. 어. 어. 265라고 합니다. 30개 주문했을 때. 그래도 비싼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안 나. 터무니없어. 63,000원. 그래도 가격이 비싸다. 이런 거는 공장을 선택해서 사는 게 더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 골패. 꽃모양. 꽃모양 골패. 입술도 있다. 디자인이 참 특이한 것 같아. 어, 피카츄가 생긴 게 아주 얍삽하게 생겼구나. 피규어. 여기도 피규어가 많다. 퀄리티가 대신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캐리어. 캐리어도 판다. 가방도 팔고. 시계도 있다. 어, 시계. 정말 없는 게 없네. 정말 없는 게 없지 않느냐. 액자. 액자도 판다. 여기 우리 저금통이다. 가오나시가 있나 한번. 와. 아, 이런 취향이구나. 재밌습니다. 아쉽지만. 가오나시가 없습니다. 가오나시 없는 것 같아. 제가 4개에서 지금 사부님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귀걸이 어떠신지. 이 뭔 개소리야! 귀걸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이놈이 아주. 저기 레고 모자가 보이느냐? 네, 레고 블록 모자. 레고 모자. 레고 모자다. 블록으로 붙이는 것이다. 보거라. 그렇지 않느냐? 레고 모자다. 이런 거는 인증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증 없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 헬로키티 이런 같은 경우는 조금 판매가 위험할 수 있다. 가본 곳 이런 곳이었느냐? 이거를 부모님을 한번 사드리려고 합니다. 아,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느냐? 고양이를 안 좋아하시는데 이 고양이가 돈을 불러옵니까? 그렇지. 제가 가본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가게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 봐서. 그렇지. 돈도 그렇지만 손님도 부른다. 아, 손님도 부른다. 여기 스님도 굉장히 인자하신 것 같다. 스님도. 솔라. 솔라. 저는 고양이로 한번. 고양이로. 돼지. 아, 돼지고. 돼지? 돼지 고양이. 돼지 고양이. 돼지로 한번 물어볼게. 어. 나허자가 또샤오쉐. 나도샤. 나허자가. 나허. 어. 나허 16块. 16위안. 이거 이발 이양 이양 짜. 이 한 줄이 다 같다는 뜻이야. 아, 이거 또 샤오쉐. 이거 산수. 이거 산수. 거의 두 배 가격. 샘플로 사면은 30위안. 나량도 우수. 이것도 얘도 귀여운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사면 55위안이라고 방금 전에 하셨다. 아, 그러면 두 개에서 서부님이 생각하실 가격이 어떤 것 같습니다. 가격? 내가 볼 때는 두 개 산다고 했을 때 52위안까지 깎을 수 있을 52위안. 것 같아. 제 생각도 같아. 제가 한번 물어보고 그래 깎아보도록 하거라. 이런 큰 고양이는 어떤 것인지 부모님한테 이런 걸 가져가고 싶은데 제가 깨질 것 같은데. 캐리어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사실 이런 걸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캐리어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캐리어에 좀 큰 캐리어에 하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캐리어면서? 하나 정도. 근데 유리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유리? 사기 아니냐? 사기인데 유리? 사기 나와줘 어떻게 하셨어요? 쓰라미. 세라미라고 봐요. 세라미. 세라미. 사기. 가격은 얼마 되는데? 이거 또 샀지? 이거. 양바이파. 알아들었느냐? 와, 이건 어렵습니다. 알아들었느냐? 양바이파. 양바이파. 아, 못 알아들었구나. 이거 쟤. 280. 100짜리가 넘어가면 자꾸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이. 올포라고 해야 되지? 아, 또 중간짜리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스님은, 야, 이거는 고기를 먹지 않고서는 이렇게
배가 되질 수가 없는데 채소만 먹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아 스님 금색 떠먹으러 오세요. 이 스님은 분명히 고기를 많이 드신 스님이다. 이거 도대체 이거 금색 알아들었느냐? 68 68 아? 아 맞다. 이 정도 크기야. 이 스님도 스님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아 그렇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안 먹고서는 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어떻게 스님은 야채만 먹게 돼 있는데 중국 스님들은 고기를 먹는 것인가? 그건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금색도 괜찮은 것 같아. 금색으로 그리고 68? 너무 싸워. 62까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 55를 먼저 부르면 되겠다. 50을 부르거라고. 50. 50을 불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50이 안에. 여기서 흥정을 해보거라. 太贵了. 没贵, 이거 쓰라미. 이거 可以, 마가리. 可以, 쓰라미. 没贵. 没贵. 你拿多少? 拿货是买一个? 이거 50. 没有最低65. 50. 50. 딴 데 보고 한번 나 안 잡으신다. 안 잡으신다. 잡으셨다. 잡으셨다. 드디어 잡으셨다. 50위 안에 성공을 하는 것 같다. 하여튼 중국은 이렇게 흥정할 때 무조건 나가야 된다. 같은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 역시 다른 걸 더 큰 거 아니냐? 더 큰 거 같다. 더 큰 거 같다. 좀 더 크지 않느냐? 리제 디자인이 다른가? 근데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다. 50? 약에 5块. 일단 55위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위안 더 달라고. 아, 하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귀찮다는 듯이 아저씨. 작동 걱정을 안 해봐도 지금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크게 작동이 안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실시해. 흥정을 대충 알겠느냐. 도셔 씨. 이제 메리코. 오,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껍이다. 여기서 일단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너 땡스. 다리 준다리. 중국 무역의 진짜 다리는 다리 준다리. 중국 무역의 진짜